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쌈녀입니다. 오늘은 대구 달성군 학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볼 맛집이 이게 칼국수집인데 짬뽕 칼국수라고 해요. 근데 이게 짬뽕 맛이 나서 짬뽕 칼국수인지 아니면 그냥 칼국수인지를 되게 궁금해가지고 오늘 가서 한번 먹어볼 겁니다. 오늘 가볼 곳의 주소는요,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암로 16-71. 아, 이제 진짜 가을이다. 낙엽도 떨어지고 단풍도 지고 가을가을하네. 가을가을해. 여기 앞에 보이시는 짬뽕 칼국수라는 곳입니다. 순두부찌개도 굉장히 맛있다고 해요. 짬뽕 칼국수도 맛있고 초당 순두부로 만든 순두부찌개도 맛있고, 오늘 들어가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안될까요? 영업시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요. 여기 가게 옆쪽으로 보면은 주차를 좀 한 대씩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 다 주차를 하셔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네요. 짬뽕 칼국수 나왔습니다. 아, 쑥갓 너무 좋다. 쑥갓 만두도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주문한 짬뽕 칼국수, 만두까지 다 나왔습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오, 비주얼 좋다. 아, 쑥갓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굴이 들어갔네. 오, 굴이 많네. 양이 엄청 많네. 아, 뜨거. 조심해야. 눈치가 제대로네. 쑥갓 완전 향 엄청 난다. 장칼국수 같은 느낌이야. 굴향이 나고. 굴 들어가니까 굴향도 엄청 나고 홍합도 아예 까가지고 좋겠다. 짬뽕 맛이 나는 거야? 응. 그건 아니야? 응. 그냥 해물 칼국수 같아. 그 맛이 무겁다고. 기름진 것 같은데. 다 아는 고기 만두 맛. 맑게 마셔야지. 짠. 막걸리 안주. 그렇지.
향도 엄청 진하다. 아, 쑥갓 너무 좋네. 향기, 향가가 타해. 쑥갓 이만큼 걸렸으면 좋겠다. 이거 석 빠질 않아? 맛있네. 응? 석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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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은 막걸리야. 만두 맛있는데? 다 아는 맛이어서 더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와, 어제 술 그만큼 먹고 막걸리 또 들어가네. 신기해. 참 신기한 사람이야. 짠. 어제 홍어랑 술 그만큼. 어제 한 3병 마셨나 봐. 우와, 그만 깐. 진짜 해장하게 딱 좋네. 칼칼하게. 얼칼네, 얼칼. 짬뽕 맛보다는 그냥 얼칼. 맵진 않네. 응. 양도 많고. 괜찮네. 좋네. 오늘이 그 달성군 하원읍입니다. 하원읍에 있는 짬뽕 칼국수. 짬뽕 맛이 날 줄 알았는데 짬뽕 맛은 안 납니다. 근데도 굉장히 얼큰하고 맛있네요. 그 위에 쑥갓 올려주니까 너무 좋다. 오늘 이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다 해봐요. 안녕. 뿅. 그럼 너무 괜찮다. 그러기 보네. 국물 맛이 끈하네. 그렇듯 나네.